안녕하세요. 이럴 땐 이렇게 장유진입니다.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인터스텔라인데요. 미래의 인류를 위협하는 미세먼지. 그로 인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모험을 그린 영화였죠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는 각각 머리카락의 7분의 1,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먼지 입자로 몸속 곳곳에 침투하며 면역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는데요. 호흡기나 피부 등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. 그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예보 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. 또한 외출 후 손발과 입, 코를 반드시 깨끗이 닦아야 하겠죠? 충분한 물 섭취 또한 필수입니다. 매연이나 배기가스에 의해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만큼 난방기구 사용과 차량 운행을 줄이는 것이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안전을 생각하는 일,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.